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회 작가 권민영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부터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제가 방송 장비가 OBS로 방송했었는데 프리즘으로 교체해 봤습니다. 화질이 어떤지, 음향이 어떤지 테스트할 겸 문을 열었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유치원분께서 신청곡을 주셨습니다. 그 중에서 세 곡을 선정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. 제일 처음 불러드릴 곡은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. 그 다음 두 번째 곡은 주병선의 칠갑산. 마지막으로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까지 세 곡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뭐죠? 칠갑산. 칠갑산을 찾아보겠습니다. 칠갑산. 예, 주변선 노래죠. 자, 이 칠갑산을 두 번째 불러드리겠습니다. OBS 할 때보다도 좀 둔합니다. 그러나 이제 좀 숙달이 되게 되면은 잘 낫겠죠. 예, 처음으로 방송해 보는 거니까요.
자, 칠갑산으로 가겠습니다. 콩밭매는 아 잠깐만요 다시 가겠습니다. 콩밭매는 아낙네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새로운 그림하나 보기 어린 가슴 속을 태웠소 갑산 들어봤습니다. 자, 이 두 곡은 남자 곡이라서 좀 힘들지 않았는데 예, 추억으로 가는 당신 이 노래 예전 노래죠. 추억으로 가는 당신 예, 이 노래 배우는데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. 아,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추억으로 가는 당신 함께 하겠습니다.
나는 알아요. 또 왔네, 또 실수했네. 이게 에코를 좀 넣어야 되거든요. 다시 가겠습니다. 나는 알아요.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.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낄 그 사람. 떠나야 할까 달길랑 묻지 말아요.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.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 알게 될 거야. 너무나 사랑한 당신, 영원히 못 잊을 당신, 추억으로 가는 당신. 나는 알아요. 당신이 떠날 그날이 내게 온 것을.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낄 그 사람. 진정 그대 사랑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. 모든 것이 눈물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 알게 될 거야. 너무나 사랑한 당신, 영원히 못 잊을 당신, 추억으로 가는 당신. 추억으로 가는 당신까지 예, 들어봤습니다. 아, 여러분들도 혹시 젊을 때 애창곡이라든가 또 부르고 싶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은 신청해 주시면은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. 누가 신청했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. 왜냐하면 노래마다 그 사인이기 때문에 예, 절대 밝히지 않고 제가 성신껏 불러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화면 테스트 할 겸 영상 음향 테스트 할 겸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들었냐 모르겠습니다. 자,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